종교연구 소개 인사하면 돼. 네. 소개를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도 나오는 거지? 당연하지. 나 너무 약한 이게.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리엔탈 히로즈입니다. 저희는 세로, 티오, 순빈 이렇게 셋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엔탈 히로즈입니다. 저희는 세로, 브라운 티오, 순빈 이렇게 셋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팝핑 팀. 그리고 이번 고등팝버 시즌 2 우승 팀 오리엔탈 히로즈입니다. 예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팝 엄동규입니다. 예. 예스. 예스. 프리팝. 네. 그냥 재작년에는 그 멜맨 형이랑 했었는데 이제 다른 팀 형들이랑도 그 하고 싶어서 골랐어요. 저번 시즌에 저 혼자 했었는데 확실히 그 팀으로 하니까 든든하고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확실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사실 고등파퍼를 처음 참여한 건 아니고 저번 시즌은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영상엔 안 나오니까 또 이렇게 못 봤을 수 있는데 또 무대랑 이제 행사를 이제 당일날 와가지고 준비하는 걸 그날 도왔었고 스태프들도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번 참여의 소감은 사실은 저번 시즌에도 보면서 멘토즈들 보면서 조금 나도 멘토로 참여했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너무 재밌겠다. 좀 이렇게 뭐랄까 부럽다? 아, 부럽진 않나? 약간 좀 부럽진 않은데 재밌겠다. 했어도 좋았겠다. 약간. 근데 부럽진 않아. 아, 근데 부럽진 않았어요. 부럽진 않았고 아무튼 부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되게 멘토즈 팀으로 또 참여하게 돼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즐겼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선 때 멘토즈 심사를 봤는데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어렵게 동규도 우승을 했지만 다들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요즘에는 팀이라는 게 조금 많이 없고 개인의 역할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번 계기로 인해서 뭔가 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소중함? 누군가가 또 우리 말고 다른 멘토 팀을 봤을 때 나도 팀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또래 분들이 이렇게 팝피한 사람이 많다는 거를 부산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고등파퍼 하면은 막 제 또래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놀랬고요. 그리고 또 일단 잘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또 놀랬고요. 또 엄청 그리고 또 인스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인스타를 보면은 또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놀랬어요. 놀랬다. 놀람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더욱 더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놀래키려고. 저도 놀래켜야 되기 때문에 고음팝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은 제가 춤을 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췄는데 그때만 해도 배틀이 그 10대 배틀이 많이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될 때부터 이렇게 고등파퍼 이렇게 시작해서 10대 배틀이 많이 있어서 저도 기회가 많이 와서 좋고요. 아무튼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동규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일단 어린 친구들이 빛을 볼 수 있는 무대가 있다라는 게 일단 너무 너무 베스트인 것 같고 이 행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더 열심히 할 테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네 고등파퍼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꼭 춤 말고 그런 식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보니까 이 행사를 열어준 이모셔널 라인
도균 형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팀들도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요것도 다 또 촬영팀들이 고생해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 그날 행사장에서 그냥 댄서들만 춤을 춘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이런 취지의 행사들이 잘 열리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할 거예요, 그죠? 다음번에 하면은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뭐냐. 많은 기회들이 또 이렇게 생기면 정,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자. 화이팅! 구독 빠빠! 이제 많은 자 시즌 1때도 느꼈던 거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참가했던 학생분들도 그렇고 멘토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일반 대회나 일반 다른 콘텐츠랑은 좀 다르게 참여했던 참가자들도 성장할 수 있고 그 같이 멘토로 참여했던 멘토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점에서 진짜 모두가 좋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시즌 1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소통의 창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게 많이 없으면 저희랑 이렇게 고등학생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알게 되고 같이 춤도 이야기도 하고 공유도 하고 네,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2024년에 이제 하나요? 할 거야. 할 거야? Yes. Big shout out to Emotional Line. 의심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 이제 팝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좋겠고요. 더 저는 이제 열심히 해야죠. 계속. 근데 요즘 제가 또 게을러가지고 안 게을러지려고 노력해야죠. 저는. 그리고 팝핑 씬은 이제 엄청 더욱 커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은 없습니다. 다들 더 굳이 바란다면 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다들 열심히 계속 하고 있어주시면 그거대로 또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행보는 한번 보세요. 요즘 많은 팝핑뿐만 아니라 많은 춤을 추는 사람들이 조금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서 팝핑하는 사람들도 뭔가 어떤 결과에 많이 연연해 해서 하면서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그 결과에 연연해 하면은 뭔가 본인만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춤을 조금 더 사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떳떳해지면은 네 이렇게 끝을 못하냐 나름. 뭐 앞에서 멤버들이 말했던 것처럼 네 뭐 바라는 거 뭐 똑같아요. 똑같이 열심히 하고 좀 사랑하고 그리고 저와 저희 팀의 행보는 올해 조금 해외에도 많이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 뭐 개인적으로도 뭐 팀으로도 해외에도 많이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 했던 것처럼 해봤던 것처럼 열심히 계속 할 겁니다. 지켜보세요.